아조 출 천은하대 아조할 때 조자는 무리들입니다. 아이들이 그런 뜻이에요. 아이들이 출 천은하대 천마리 만마리 말을 해대 하되 군청 상 훈련하고 그대가 듣기를 항상 싫어하지 않게 듣는단 말이죠. 염증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. 그런데 부모의 일 개구하면 부모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게 되면 그죠? 한번 입을 여시면 변도 다 한관하니 문득 다 한관 한관은 괜히 트집자 그 괜히 핑계거리 삼고 뭐그 신청한다 그러지요 지청구 한다 그러고 그 한관하는 일이 관여하는 거지요 한가롭게 관여하는 거니까 쓸데없이 관여하는 것이 많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도자가 말할 도자예요. 제 자식은 하루 종일 별머리를 다 해도 그걸 다 들으면서 부모 한 말씀만 하셔도 괜한 걸 신청하신다고 그런단 말이죠. 비한관이라 친폐견이니 그것은 한관, 한가롭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. 부모님께서 힘이 걸리고 이끌어주는 말이에요. 저게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를 뻔히 보는 거고, 그걸 다 불보듯이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다 이거죠. 호수 백두에 호자는 힐 호자지요. 흰 머리와 백두 하얀 머리에 노인이시죠. 그래서 다 암간이라. 암자는 알 암자지요. 아, 다 암년이네. 다 암년이라. 그 많은 것을 겪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. 권근 경봉 노인원하고 권컨대 그대여 노인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고 막교 유구 쟁응장단하라.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하여금 교자입니다. 이럴 때는. 그래서 유구 그 어린아이지요. 어린아이 입으로 하여금 쟁장단, 장단을 쟁자도 이게 말할 쟁자로 볼수 있어요. 간할 쟁자니까 장단을 말하지 말게 하라. 어린애도 쭈잘쭈잘 할머니는 잘못했어, 엄마는 뭐 했어 쭉쭉쭉 하거든요. 그거 그렇게 시키지 말고 차라리 내가 부모님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라 그런 말이겠죠. 아조 출 천은하대 아조할 때 조자는 무리들입니다. 아이들이 그런 뜻이에요. 아이들이 출 천은하대 천마리 만마리 말을 해대 하되 군청 상 훈련하고 그대가 듣기를 항상 싫어하지 않게 듣는단 말이죠. 염증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. 그런데 부모의 일 개구하면 부모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게 되면 그죠? 한번 입을 여시면 변도 다 한관하니 문득 다 한관 한관은 괜히 트집자 그 괜히 핑계거리 삼고 뭐 신청한다 그러지요 지청구 한다 그러고 그 한관하는 일이 관여하는 거지요 한가롭게 관여하는 거니까 쓸데없이 관여하는 것이 많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도자가 말할 도자예요. 제 자식은 하루 종일 별머리를 다 해도 그걸 다 들으면서 부모 한 말씀만 하셔도 괜한 걸 신청하신다고 그런단 말이죠. 비한관이라 친폐견이니 그것은 한관, 한가롭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. 부모님께서 힘이 걸리고 이끌어주는 말이에요. 저게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를 뻔히 보는 거고, 그걸 다 불보듯이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다 이거죠. 호수 백두에 호자는 힐 호자지요. 흰 머리와 백두 하얀 머리에 노인이시죠. 그래서 다 암간이라. 암자는 알 암자지요. 아, 다 암년이네. 다 암년이라. 그 많은 것을 겪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. 권근 경봉 노인원하고 권컨대 그대여 노인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고
막교 유고 쟁장단하라.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하여금 교자입니다. 이럴 때는. 그래서 유구 그 어린아이지요. 어린아이 입으로 하여금 쟁장단 장단을 쟁자도 이게 말할 쟁자로 볼 수 있어요. 가날 쟁자니까 장단을 말하지 말게 하라. 어린애도 쭈잘쭈잘 하문이는 잘못했어. 엄마는 뭐했어. 쭉쭉쭉 하거든요. 그거 그렇게 시키지 말고 차라리 내가 부모님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라. 그런 말이겠죠.